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또한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부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오늘 이 타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있어요. 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이제 아멘.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추수하냐 이거야. 근데요, 지금 제가 말씀적으로 봤을 때 추수 때인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추수라고 더 하고, 그리고 추수 때가 다 돼가지고 선교사님들도 급한 맘 먹고 세계 열방 가운데로 다 나가시고 계시다고. 왜? 때가 진짜 추수 때 종말이 온다고 다들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 입장입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너만 잘났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잘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얼굴 빼놓고는. 왜? 왜 웃어? 얼굴도 아유 왜? 저는요 시간 나는 대로 거울만 봐. 제가 제 거울 보면서 맨날 놀래.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하고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자, 이게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손에 낫도 안 들고 추수한다고들 다 그래요. 낫이 뭔지도 몰라. 아멘? 말로만 추수요. 보세요. 추수할 때 뭐 가지고 추수할 거야? 낫이요. 근육을 안에 근육 써야 돼. 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밖에 근육 쓰면서 추수한다고 하네. 밖에 근육 쓰는 거 보세요. 낫 비료 뿌리고. 어? 그리고 배도요. 배도 이게 있어. 배도 던지는 배 있고 끄는 배 있어. 던지는 거는요 농사 짓는 배야. 큰 배가 잡으고 작은 배가 끌고 온다고. 끄는 거는 추수하는 거요. 이게 뭐를 다 상징하냐면 근육을 봐야 돼. 근육을. 성경에서 안으로 땡기는 거는 전부 다 추수 사건이야. 밖으로 던지는 거는 농사 짓는 거요. 아멘. 이렇게만 봐도 성경이 이제 쉽게 보여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낫은 없이 제가 보는 견디요. 홈이 있잖아. 홈이. 에? 홈이가 추수할 때 쓰진 않잖아. 홈이나 농사 짓는 연장만 가지고서 추수한다고 설치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손에 낫이 없이 추수하다가는 뭐만 버려? 손 버려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추수 때 사건을 키다가 자꾸만 분별하고 있어. 키. 키가 뭐예요? 키. 알고가 추정이 갈르는 거.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요. 손에 키를 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손에 뭐가 있어야 돼? 낫이나 키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키.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했대. 자, 키질할 때 이 여기에 누가 올라오냐 이거야. 가라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임마누엘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유대인들 추수하러 오셨던 거요. 아멘? 아멘. 이제 추수할 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래요. 가서 봅시다. 여기다 손 집어넣고 요한복음 1장 11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버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대? 자기 땅에 오셨대. 자기 땅이 어디요? 율법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왔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한테만. 왜? 자기 백성들은 거기밖에 없었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피자자를 짐승피 가지고 드린 데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을 때 두 무리로 갈려.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 안 하는 자가 있어.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신분이 바뀌어버려. 저기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구약시대 성도들을 신분을 종이로 봐. 종으로 딱 문자적으로 나와. 종신분이었었어. 그래서 만약에 민수기 15장 같은 데 보면요, 안식일날 지키지 않고 나무로 산에 가면은 잡아다가 뭐예요, 그냥 돌로 쳐 죽여라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쳐 죽여버려. 그게 종의 신분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인격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영접하는 순간에 아까 본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신분에서 자녀 신분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아멘. 아멘. 업그레이드요. 요거 보고 성경에서는 알곡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알고. 그 다음에 영접하지 아니한 자 이래버려.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성경에서만 바로 쭉정이로 된 거야. 이걸 가르쳐서 신분이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종신분이 유지가 된 게 아니라 타락이 돼버려. 타락. 밑으로 내려온 거야.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지옥자식이 돼버려. 성도들한테는 지옥자식.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독사새끼들 이래버려. 신분이 그러니까 뭐 됐어요? 종신분에서 독사새끼로 사단의 자식으로 타락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신분이 종신분 가지고 그냥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타락되고 영접하는 자들은 승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과 승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이 이걸 갖다 봄추수 그러는 거야. 봄추수. 그래서 이 봄추수를 언제까지 했냐면요, 오순절 전날이 맥추절이야. 맥추절이요, 3월 5일 날인데 보리맥자를 써. 이걸 봄추수를 가리켜. 2000년에 봄추수고 이제 신약시대를 가리켜서 가을추수라고 그래. 그럼 이제 주님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쪽 마태복음 25장 24절 가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악한 달란트가 하나를 잘못해서 이래버려. 예수님이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리라 이래버려. 한 가지를 잘못한 거야. 뭐 하는지 알아가지고 그런지 아세요? 해치지 않고 모으는지 알았다는 거야. 이 해치지 않는다는 원어 들어가 보면, 헬라 들어가 보면은요, 뭐로 나오는지 알아요? 키질로 나와. 키질로. 키질. 그러니까 키질하는 사건은 몰랐던 거야. 아멘. 이게 본전이 뭐였냐면요, 2000년 전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2000년 전 율법이 본전이었던 거야. 율법이 본전. 율법만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순간에 다 신분이 타락된 걸 보고 쭉정이다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거야. 예수님 영접한 게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회개했다 그러는 거야. 회개. 회개해야 주님 만나요. 왜냐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 이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래 버려. 그 소리가 뭐예요? 회개한 것이 복음을 믿는 거고, 복음 믿은 게 회개한 것이고, 복음 믿은 게 예수님 영접했단 소리요. 우리는 회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솔직히요,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에 잘못한 거 뭐가 있어?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지옥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지. 그 사람은 뭘 잘못했어? 저한테 얘기해줘봐. 제가 이 사람들 잘한 거 얘기해볼게요. 피사사 다 지냈어. 아멘? 반차 따라서 지성소 들어가서 다 했어. 제사 지냈어.
율법 다 지켰어. 절기 다 지켰어. 십일도 다 했어. 하다못해 안식일 날 전장 나면요 싫었죠. 외부에서 토요일 날 전장하러 왔어. 경제를 보면 뛰지도 못하겠어. 이렇게 걷고 다니다가 다 창으로 칼으로 막 찔러 죽이니까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 정도로 율법을 고수했던 사람인데 뭐가 잘못했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요, 보세요. 그 자들한테 잘못해가지고, 예? 이게 자범죄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못해가지고 독사새끼라고 하는 그 잣대를 우리한테 갖다 지금 댄다고 하면 우리 주님 만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독사새끼가 아니라 용새끼라고 할 거야. 용, 큰 붉은 용. 용새끼라고 할 거야. 그렇지요. 우리가 보면 행위를 보면요. 그 자들 어떻게 쫓아다가. 그분들은요.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버려. 안식일 때마다 외워서 다 했다고 해. 우리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있어요? 요라서 찾으라고 하면 그냥 막 한나절 걸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쉬운 일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외우는 거는 고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면 얼마나 지켜. 예배 시간 좀 맞추라고 예를 들어서 해도 맞추고 나온 사람 몇 분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분들이 잘못한 거 없었어. 근데 뭐냐면은 율법에서 복음을 못 넘어왔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는요 이게 해치지 않고 모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치지 않고 그 해친다는 단어가 키질이 있죠. 이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지 않고 주님 직접 만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요 환란이 있잖아. 재림 때 환란이 뭐는 기간이야.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환란하라 하는 게 아니오. 근데 많은 분들이 환란 온다고 뭐 무서워한다고. 근데 제 입장으로 보면은 환란 하나도 안 무서워. 저는 환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요 준비된 자들에게는 환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왜 하나님이 환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1260일을 못을 박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즈를 하려면 바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바람 없이 키질을 어떻게 해? 알고가 축정이 어떻게 갈러? 그 바람 부는 기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래도 회개 마지막 역사를 주시려고 은혜 내려준 거야.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축정이면 바람 불 때 어떻게 하면 돼? 키질 할 때 바닥에 딱 떨어지면 그만이야. 그러면 바람 영향 받아 안 받아? 누가 영향 받아? 쭉쭉이들이 날아가는 기간을 126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자들한테는 날아가다가 이제 전하는 말 듣고 회개하는 순간에 회개가 뭐냐?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야. 뭐냐? 영혼 구원에서 육체 구원 믿음을 화합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한테만 그거에 해당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거를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잣대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 우리 지금 교회 무천년이 바로 똑같은 장면인 거야. 화. 실제로 첫 무천년은요 장로교 쪽이야.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그분들을 욕하는 거 절대 아니라겠어. 왜 성경적으로 이제 밝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 뭐야? 환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당연히 없다는 거지. 이게 키질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전만 내놓는 거예요. 본전이 뭐냐? 십자가 사건인가? 영구. 이거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교단 교리가 그래?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이분들은 보세요. 쭉정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안 믿는 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확 흘려버려요. 그 이중론이라고 그래. 원래는 삼중론으로 들어가야 돼. 가라지. 신약시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약시대는 농사 짓는 철이라서 알곡과 축정이 갈라 안 갈러? 지금 안 갈르지. 농사철에 알곡과 축정이 가르는 미친 농부가 어딨냐고. 또라이지.
어? 신약시대는 뭐만 하나님이 보냐면은, 읽어요. 그걸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상태로 우리가 지금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상태가, 알고는 안 나와, 지금은. 이래서. 예를 들어서, 조홍기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 크고,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었었더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이삭 상태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삭 상태로. 아멘? 저도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무슨 상태로? 이삭 상태로.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알고 있어 없어? 없는 거. 알 이게 두 가지만 있는 거야. 안자 가라지냐 이삭이냐 이거예요. 신약 시대는. 아멘. 아멘. 하. 그러면은 이제 재림 때 주님 오실 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신약 시대까지는 이삭이냐 가라지냐를 분별하는 시대야. 근데 이제 재림 때 가서 추수 때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가라지는 어떻게 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는 마태복음 13장 가면 가라지는 가만두어라. 이거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가라지 가만두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가서 구원시켜야지. 그러니까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게 신약시대예요. 근데 이제 재림 때 바람 불 때는 신약시대 끝났을 때 가라지가 키 안에, 키질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 알곡과 쭉정이를 갈르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어떻게 갈러지느냐. 자, 신약시대는 이름비라고 그래. 이 은혜복음을. 다 끝나는 순간에 늦은비로 들어가는 거야. 늦은비가 영원한 복음을 가리켜요. 네. 이거를 맞아야만이 이삭이 곡식이 연글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쭉정이는 원래 쭉정이가 있어 없어? 없죠. 없지. 농사 짓는데 쭉정이가 어디 있어? 농사 짓는 철에는 쭉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쭉정이 성도라고 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약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어영부영해 말도 안 들어. 교회에도 충성 봉사도 하나도 없어. 철따라 한 번씩 나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분도 뭐 이런다고. 쭉정이 성도라고.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쭉정이는 농사질 때는 안 나와요. 알 수도 없어. 쭉정이 어떻게 알아, 우리가. 칼로바 연글지도 안 했어. 갈로 봐요. 그러니까 이삭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 오실 때 이거는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늦은비를 맞아야 이 이삭의 곡식이 연그러지는 거야. 늦은비를 못 맞으면은 이 곡식이 어떻게 돼버려? 쭉정이로 빠져버리는 거야. 말로 비틀어지는 거야. 있던 게 말로 비틀어진 거예요. 이? 요게 한 군데 딱 나와. 66권 중에서. 난 왜 이렇게 한 군데만 있는 것만 그렇게 다 알고 있지. 내가 봐도 신기해. 그런 거 한 번 보는 순간에 저 안 잊어먹어. 오늘은 식사를 안 했는데도 교만기가 또 슬슬 또 올라오네. 자제할 때가 됐어. 내가 교만도 잘 부리고 자제도 잘해. 자.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이게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자, 세 종류가 나와. 자, 저를 바라보세요. 읽기 전에. 싹이 한번 나와, 싹. 이삭이 나와. 그 다음에 곡식이 나오는데 이유가 붙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성도들은 짐승피로 제사 지내고 싹 상태로 천국 들어가는 거야. 아멘? 아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 지내고 어떻게? 이삭 상태로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재림 때는 곡식 상태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이런 거 보여. 사복음서 보면 이래. 세례요한 보고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어린아이가 더 크다 이러는 거야. 신분이 달라서 그래. 신분이. 싹하고 이삭하고 같아. 이게요, 구속사로 성경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풀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요런 내막을 알고 이제 보십니다. 자, 28절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니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요게 이제 문제야. 이삭에 충실한 게 뭐예요? 이삭에 충실하려면은 무슨 비를 맞아야 돼? 니진비. 그렇지. 니진비를 못 맞으면은 쭉쟁이로 타락되는 거야.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보세요. 본전만 내놓은 달란트 비유 있죠. 이거는 무천년주의라고 해서 무천년주의가 뭐냐면 예수님 오시면은요 바로 전부 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의인들 죽었던 의인들 전부 다 부활시키고 살아서 주님 영세로 다 부활시켜서 한꺼번에 천국으로 다 올라가 버려.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 다 부활시켜서 심판의 부활로 지옥 보내버려. 교단 교리입니다. 이분들의.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 당연히 영혼 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주님 다 영접하게 돼 있어. 아멘? 아멘. 뭐가 없으니까? 키질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본전만 내놓는단 말이야. 본전 십자가의 복음만 영혼 구원만 갖다 주님하고 영접하게 돼 있다니까. 100% 왜? 딴 거 말하면은 이단인 거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 주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양분돼 있어. 거짓 후천년설도 있는데 후천년설은 무천년설하고 엇비슷해요. 후천년은 무천년 개념을 같이 봐버려. 나중에 따로 시간 되면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은 뭐냐면은요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거야. 물리적인 천년왕국이.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 7년 대환란이 있어.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전천년설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천년왕국 다 있어. 7년도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 교단 와야 교주 말 잘 들어야 교주 밑대로 와야 모든 게 다 해결받는다고 해버리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여기에 큰 허점이 있어요. 모든 전천년설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해. 왜 그러냐면은 다 그러고들 계시니까. 제가요 지금 제 사이트에 보면 제목이 어저께부터 강해져 버렸어. 바꿔놨 수 있게 교회에 개혁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 처음에는 살짝 종교개혁하자고 하다가 말을 바꿨었어. 기독교 개혁하자고. 지금 교회 개혁으로 바뀌었어. 4, 5개월 만에 지금 자꾸만 바뀌어. 자꾸만 세지고 있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나도 하는 거. 처음엔 저도 약간 겁났어. 나도 사람이오.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라고 하냐? 듣보잡이라고 해. 듣보잡. 예? 듣보잡이 뭐예요? 그게 듣지도 못하지도 못한 잡스러운 게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오. 딴 사람들 보기에.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개혁하자 종교개혁 하자고 하면은 누가 이게 고운 시선으로 보겠냐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시는데 죽어도 해야지. 오실 때까지. 안 오셔도 난 해요. 보통 놈 아니야. 자 이래요. 전천년설주의라고 해. 그거 보고. 그리고 이단들은 전부 다요 7년 대환란 끝에 주님 오신다고 해요. 이거 보고 역사적 전천전설이라고 이런 단어를 이제 들어보시고 정말로 책 보면 이해가 한 방에 다 가버려요. 그런데 이분들 전부 다 주장하는 게 뭐냐? 첫째 부활 의인 부활, 둘째 부활 악인 부활이야. 첫째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 전부 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의인들 다 부활시키고 살아서 예수님 만난 자 전부 다 부활해서 어쨌든 전부 다 휴가한다 이버려. 아멘? 아멘. 그게 교리요. 그러면 보세요. 내막적으로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의인부활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그렇지. 똑같이. 똑같다는 거는 뭐요? 다른 구원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나오면은 자기 당착에 빠지는 거야. 이율 배반에 빠지는 거야. 앞뒤말이 다르는 거요. 그래서 못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할 수도 없어.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저도 몰라요.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누구만이 아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뭐. 그럼 내가 어떻게요? 자, 그래서요, 아까 있잖아, 키질. 자, 네. 보세요. 전천전설도 7년 대관안에 있다 하더라도 본전만 가져가게 돼 있어. 키질, 알국과 쭉쟁이 가른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하더라도 이제 행위구원으로 다 말해버려. 기름 준비, 열처녀 비유. 뭐라고 해요? 기름 준비를. 우리 순복음 쪽에서도. 성령 충만이라고 해버려, 성령 충만. 아니, 그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내가 충만하지 안 오면은 지옥 간다고 하면은 이거 뭐라 행위구원인 거요. 행위구원. 아니,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안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심각한 문제인 거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오늘 말하냐면 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 키질과 손에 키를 잡았다고 하잖아. 2000년 전 사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본전만 내놓게 돼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이 왜 오시는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에덴을 회복시키시러 오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낙원 이걸 보고 세자로 신낙원. 신낙원을 복낙원 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복낙원. 다시 회복시키시러. 아멘. 그러려면은 누가 나타나야 돼? 죄짓기 전 사람 상태. 죄로 말미암아 피조세계도 다 뭐 썩어짐의 종로로에 다 들어가게 됐잖아. 그러면은 막말로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죄짓기 전 그 전 사람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도 피조세계가 다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안 회복되게 돼 있어? 회복되게 돼 있지.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저주가 사람을 인해 다시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0번이고 1000번이고 보세요. 로마서 8장 같이요. 썩어짐의 종물에서 해방된다고 하면서 그 사건 다른 데 거기밖에 없어. 그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를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대. 왜? 썩어짐의 종노래 해방된다 이래버려요. 그거 보고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8장 23절에 보면 이래요. 사도바울이 이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구원 받은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래에서 해방되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해버려요.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이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22절에 나온 육체 구원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탄식한다 이버려요.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돼 가지고 몸이 구속되길 바란다고 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후반부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요. 이제 성령님의 탄식.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성령님의 탄식을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여. 머리들도 좋아. 방언 기도에다 갖다 또 그걸 때려 맞추네? 내가 방언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하지 못한 말을 성령님이 알아서 탄식 다 해줘가지고 다 듣게 한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관심도 없고 썩어짐의 종으로 해방되는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가 탄식하고 있는 거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피조물의 탄식.
열두 사도들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이 한 장 안에 전부 다 나옵니다. 그 탄식을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요. 손에 뭐를 들고? 키를 들고 키질을 해야 돼요. 키질해서 알곡과 축정이를 갈라드려야지. 이거 보세요. 알곡과 축정이는 누가 갈르게 됐냐면은 사람이 갈르게 돼 있어. 사람이. 아멘. 이거를 추수할 일꾼이라고 그래. 추수할 일꾼.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추수는 3년 반 동안만 하는 거예요. 기간이 3년 반. 1260일로 요한계록 11장 3절 가면은 그래서 보세요. 세례 요한도 3년 반 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3년 반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런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저기 새해 6달 일해버려. 3년 반 얘기 자꾸 나와. 하늘문 닫어 비 못오게 했다고 그래버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가도 3년 반 얘기가 나와. 3년 6개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요 11장 3절 가도 1260일 나와. 13장 5절 가도요 마귀 쪽 보고 애들 또 같은 기간을 42달 동안 일을 하게 해버려. 그리고 12장 가도요 자꾸만 한때 두때 반때 이래버려. 한때가 1년이야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6개월이야 합치면 3년 6개월. 왜 3년 6개월이 그렇게 도배실돼 있냐고. 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 기간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재림의 말씀을 듣고 먼저 회개한 자들이 회개시키는 기간이야. 그 사이가 회개시키는 기간 보고 키질하는 기간이다 이러는 거야. 아멘? 아, 이거를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다 하고 나면은 다 했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한꺼번에 처리해버려. 한쪽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으로 데리고 가. 이거를 추수꾼이라고 그래. 마태복음 13장 하면 추수꾼이야. 그 천사를 가리켜. 천사는 딱 모아놓은 걸 한꺼번에 해결해버려. 이쪽은 후 3년마다 집어넣어버려. 재앙에다 집어넣어버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요. 이게 추수할 일꾼과 추수꾼을 구별하셔야 돼.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금 치질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청량한다 이래버려. 청량이나 치질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래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해버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도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은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절에서 이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이래버려. 성전방 마당은 누구냐? 가라지야. 가라지는 가만두어라 이래버린 거. 아멘?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질하는 자들을 찾는데 이 키가 뭐냐?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키가 뭐냐면은 2000년 전에는 율법 가진 자들한테는 이 키가 복음이었었어. 복음으로 키질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께서 키질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데도 없어. 어디 가서 네. 들어봐. 그 다음에 봐봐요. 앞으로 재림 때는 어떻게 하냐. 은혜 복음 가진 자들을 영원한 복음으로 키질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키질하느냐. 원리가 똑같아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가진 자들을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키질 해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이 키질의 역사 뭐냐? 부자로 회개다 그러는 거야. 회개. 아멘? 회개. 그래서 내가 키질하려면 그렇다고 뭐 손에 들고 뭐 다니는 게 아니야. 진짜 키를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요. 내가 먼저 회개.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여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을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 작은 책 들어가서 예수님 오시는 사역을 그걸 내가 믿어버리는 게 뭔 거예요? 그게 얘기한 거야.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꾸 2장 3장 가면은 회개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긴다 이래버려. 촛대. 아멘? 또
회개치 않으면 환란에다 집어넣어서 사망하게 해버린대. 그 다음에 회개치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이게 해석들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다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한 구원은 신약시대까지요. 예? 나팔절 부르기 전까지야. 이걸 절기상 넉달이라고 그럽니다. 넉달. 아멘? 아멘. 넉달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한절에 딱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래요. 넉달이 지나니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아멘. 예? 넉달이 3월 6일 오순절부터 7월 1일 나팔절까지야. 신약시대예요. 이제 요 시대가 지나면 뭐예요? 추수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와. 근데 거두는 자는 이래요. 네가 수고 안 한 거를 저쪽에서 수고를 했다는 거야. 저기는 심는 자들은. 저 심은 자가 고생 이빠이 한 거를 너는 그냥 밥죽가락 하나 얹어놓고 네가 상급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왕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시길 원하시느냐,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회개는 자범죄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거하고 구원과 상관이 있어 없어. 이거 구원과 사는 전혀 없어. 구원과는 그거는 상급 문제예요. 상급 문제. 이 회개는 우리한테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후에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쉬게 했다는 게 바로 육체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 구원 받을 자를 하나님께 찾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요. 때가 잤을 때. 지금은 왕권 받을 자들. 왕권. 먼저 회개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 먼저 하고 그때 가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사역자로 부르신 걸 믿고 성경에서 말한 모든 축복이 전부 다요. 이 자들한테 전부 다 몰려있어요. 아멘. 믿으시고 상급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애타게 부르시고 계세요.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먼저 회개하고 회개시키는 사역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